2학년은 자동차. 자동차. 여러분 이거 하나만 좀 어렸어요.
여러분 자동사가 있고요. 타동사가 있어요. 불완전 동사가. 그렇지. 여러분 자동사랑 타동사가 있어. 자, 여러분 자동사가 뭐냐면요. 얘는요. 저러나 봐.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예요. 뭐라고? 얘들아 뭐 할까? 목적어. 자, 여러분 따라해봐.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 시작.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 오케이, 좋아요. 자, 주원이 따라했으니까 지어주고, 손을 열심히 따라했으니까 양 써주고, 신지원 따라했으니까 지어주고. 제 귀에 들리는 사람만 적어줄 거야. 아, 다시 한 번.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 시작.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 어, 얘들아, 너무 시끄럽다. 나 고등학교 한 학년 중에. 얘들아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적어놔봐.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이게 목적어를 데리고 오는 애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얘들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타동사가 예를 들어서 거의 많이 쓰입니다. Hey, give me that pen. 이건 자동사야, 타동사야. Give me. 그렇지. 뒤에 무엇이 있어? 목적어 취했어. 그때는 타동사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시간, 장소, 이유, 공간, 정도 빈도니까 ADM이라고 했죠? 뒤에 목적어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어요. 목적어 나왔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가 잘 떨어지는 자리예요. 이거 봐주셔도 되는데. 자. 얘들아 뒤에 목적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잠깐만 주원아 시력 검사해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같아. 그렇지 없죠. 얘들아 우리 배웠다. 얘들아 자동사는 목적어를 안 취하니까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거든? 네. 캐스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얘들아 배웠어요.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야. 우리 아빠는 간다 이거 완전한 문장이야? 네. 완전한 문장 다음에 나는 명사 쓰고 싶어. 필요한 거 누구라고 그래? 누구라고? 누구라고? V, I, N, G? 관계사? 다시 한 번. 나 완전한 문장 다음에 명사를 쓰고 싶어. 그때 필요한 문장 누구야? 전치사. 어? 전치사. 네, 전치사. 이름. 얘들아 이거 맨날 우리 뒤에 대리 얘 보는 데 있어요? 완전하게 문자 쓰고 싶은 거. 자, 얘 지금 전치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알았어. 자,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동사, 타동사가 지금 구간에 제일 힘들거든요. 제일 힘든데 이게 나중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 그래서 너희들한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고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단어장 있죠? 단어장에 고만 나왔을 때 그 고, 가다 이렇게 넣어주면고 예시에 있는 거 뒤에 같이 외워버렸어요. 알았지? 예를 들어, 학교 가다 이건 어떻게? Go to school. 자, 따라해보자. 세 번만 더 해줘. Go to school. Go to school. Go to school. Go to school. 자, 여러분들 내가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나 다음에 눈이 나와요? 눈이 나와요? 눈이요. 눈이 나오죠. 왜 그래요? 그냥. 네. 자립값. 국어책에서. 그러니까 이유가 뭔데? 그냥. 아, 이유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알려줘서. 다른 교육청에서 채택한 문법. 얘들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보고 바로. 맞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이라 얘기하죠. 얘들아 너희들 한국어 배운 것처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너희들이 go to school을 많이 익숙해져 있으면 이게 그냥 go up 할 수 있다는 걸로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거 자연스럽게 익히자고. 알았지? 네. 우리가 이런 거. 알았어? 떼니 하나 더? 아니 야 시기야 이래 다른 형님 왜 이름 지어 이렇게 명령하는 학생은 명령 전치사 말했는 아 이름 아 주원아 이렇게 이름 지어 자 얘들아 생각해볼게요. 얘들아 퀴즈예요. 주원이 잘 봤어. 이거 왜 언니예요? 발음이 모음이 됩니다. 정답. 자 맞아요 여러분들. 자, 이분이라고 발음이 모음이죠, 맞죠? 그러니까 앞에 어 써야 돼, 언 써야 돼. 언 써야 된다 그랬어요. 잘했어요. 오케이 하라도. 자, 그 다음 퀴즈. 지훈이 제일 빨랐어요. 이게 문자 성분 뭐니? 네? 문자 성분 뭐야? 3, 2, 1, 땡! 어? AD, 1, 오, 땡! 목적어. 오, 땡! 에이, 정답. 에이, 와,
이게 왜 고모일까? 왜 고모일까? 앞이랑 뒤가 똑같아서. 그렇지. 야스바야 뭐가 된 거야? 왕자가 되었다라고 얘랑 지금 똑같잖아요. 됐니? 주술. 주술. 그저 그렇게 주술해자. 주술. 만화 아니야? 네. 내가 기술 관계나 있는 게 좀 더 잘했어. 자. 쟤는 냉장고에 있어. 네? 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얘들아. 자, 얘들아. 인조인하면 뭐 쓴다고요? 아잉.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따라해서 인조잉 시작. 인조잉. 그렇죠. 인조잉하면 아이들 워칭을 써야 돼. 얘들아, 아니. 애들이야. 자, 그냥 볼게요. 자, 원 오브 더 퍼플러라는 여러분이 먹이 뭐 넣어야 돼요? 모스트. 그렇지, 모스트. 원 오브 더 모스트 최상급 나온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거 넣어야 된다는 거. 어? 오, C는 뭐예요? 3인치? 단수. 괜찮으니까 헤드야. 뭘로 바꿔야 돼? 헤드. 그렇지, 헤드. 알았지? 네, 두 번째. 여러분, 4번 같은 경우는 원드는요, 뒤에 룩을 치하자. 투부정사를 취한다. 뭐라고? 투부정사를 취한다. 자, 얘들아, 이거 하나만 꿀팁 알려줄게. 투부정사는요, 얘는요, 약간 미래적인 느낌만 갖고 있어. 미래적인 느낌을 갖고 있어, 얘들아. 알았지? 얘들아, 미래적이에요. 그래서 얘가 사실 투부정사 옛날에 뭐였냐면 옛날에 과거의 조동사 중에서 윌과 캔에 있는 세 개라고 했어요. 윌과 캔에. 알았지?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 어? 너 집에 가는 걸 원해. 아, 여러분 집에 갔어 안 갔어? 갔어. 집에 가는 건 미래의 일이 아니야. 그래서 투부정사 쓰는 겁니다. 알았어. 그래서 투부정사 쓰는 거야. 어, 걱정하지 마. 다음 시간에 제가 난 네 일을 해줄게. 사라지요. 사라지. 자. 자, 그래서 투부를 바꿔야 된다니까. 선생님이 살이 빠졌어요.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나 내가 충격적인 얘기해. 나 먹는 건 그대로래. 어? 근데 운동 하나만. 어, 선생님 아무 의심해야 돼요. 그거 광고 때문에 그런 거. 선생님 아무 의심해야 돼요. 선생님 원래 배운 거 보세요. 원래 내 말 원래 대장 내시가 한 거 뭐. 그래야 내 말인데. 항암 치료하시는 분. 계속 나를 보내버리려고 그러네요. 자, 얘들아 하나 볼게요. 얘들아 봐봐. 해석을 해보면 그 여자가 밖에 나가는 것을 원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원해요라고 나와있죠. 보면은 여러분 원스랑 이어지는 거야? 뭐뭐 하는 것을이랑 이어지는 거야? 뭐뭐 하는 것을. 그렇지. 이거 나중에 고등부에서 배울 건데 이런 걸 보고 병렬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은 뭐냐? 해석을 똑바로 해서 얘랑 병렬인지 얘랑 병렬인지 보셔야 돼. 그래서 해석해보니까 뭐하는 것을 원해? 해브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니? 자, 여러분 6번인데 6번. 여러분 try는요 try는요 이게 적어놔라 표현이 적어놔라 try는요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도 올 수 있어요. 둘 다 올 수 있는데 뜻이 달라. 뜻이 달라. 자, try 투부정사는요 얘는요 노력하다 s가 노력하다 이 뜻이에요. 네, try ing는요 시험상으로 나와요. 뜻이 달라. 이거 다음 준도 선배에서 선생님이 표 이쁘게 만들어서 드릴게요. 이번 주 쏠려 드릴 거야. 시도하다는 뭐요? 시도 하나 해보는 거. 시도하다는 그러니까 s 똑같아. 똑같아. 시도하다 여기에요. 자, 그런데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그 여자를 잡으려고 s 쓰는 게 맞아요? 시험 삼아서 잡아보려고 하는 게 맞아요? 자, 위치가 X고 노력하는 게 맞겠죠, 맞지? 그래서 캐칭이 아니라 투부정사 바꾸는 거야.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자, 누가 나 불러? 누나. 영리하게 보정 안 내려. 영리하게 보정. 어, 그거 그래만 있어도 비켜. 설미야 누나. 누가 나 불러? 누나. 아, 그때. 재밌다. 아니, 근데 외동이에요? 나? 아, 야, 나 외동 맞냐? 네. 아니요? 누나 있을 거. 아니, 동생. 사형제라 하셨는데. 아, 맞아, 맞아, 맞아. 나 오남매야. 아, 동남? 동남? 선생님, 뭐 같아? 동생 있을 것 같아요. 동생 있을 것 같아. 장남? 막내. 막내? 할아버지? 비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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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이야.
다 참아가지고. 자, 얘들아, 이것만 보자. 얘들아, 인조이 무슨 동사예요? 일반 동사야, 미동사야? 일반 동사는 자기 혼자 물음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때 필요한 건 누달까? 두더지. 그렇지. 따라해봐. 누더지. 뭐라고? 두더지. 그래서 누더지가 와서 얘로 이렇게 의문을 만드는 거였어. 됐니? 아, 진짜? 아, 눈이 아프구나. 아, 그럴 수 있지. 알았어. 자, 얘들아. 자, 얘들아. 밑에는 다 맞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좀만 쉬었다 할게요. 자, 화장실 무슨 지금 갔다 오세요? 자, 쉬는 시간. 얘들아, 조용히 쉬어. 옆에. 자, 같이 한번 쉬자. 조용, 조용. 자, 얘들아, 자, 저기 지금 시간이 나와 있는데, 자, 쥐를 베니라는, 아, 얘를 베니라는 사람이네요. 자, 헤이 가이즈,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같이 발음을 써. 쌈박하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따라해 보자. Adventure.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뻔데기 발음이에요. 뻔데기 발음이야. 아, 여기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발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미지를 잘 들어. 자, 혓바닥 근데 이빨 깨물어야 돼. 혓바닥으로 이빨 깨물어. 다시 한번. 자, 이빨로 혓바닥 살짝 물으세요. 야, 그렇다고 세게 세게 물지 마. 그럼 세게 물면 아파요. 자, 그렇지. Offer. 시작. Offer 무슨 뜻이야? 아까 그렇지. Author. Author 아니야. Author. 그렇지. 자, 작가예요. 어? 자, 그다음. 자, 그다음 한 명씩 물어봐야지. 아, 지. 소리가 못 맞췄어요. 그래서 제인이가 볼게요. 제인아. 그렇지. 여러분 이 말은 이거 작가자 bat. bat 무슨 뜻이야? 얘기를 하다 그 박자는 bat. bat. 오케이. 자, 그다음. 자, 어? 주원아,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some carry. 아,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some. 에. 오, 그렇지. 그럼, 자, 풀 발음. some, 이. 에, 어, carry. 그, 털. 캔크가 털이에요? 자, 따라해보자. character. character. character가 뭐예요? 인물. 좋아요. 자, 그다음 볼게요. 자, 그다음. 자, 그 다음 말이라면, 자, 우리 꺼내 해볼게요. 꺼내 이거 바로 어떻게 해볼까? 그렇지, 여러분 따라해봐. expect. 시작. expect. 그렇지, expect 무슨 뜻이에요? 예상하다. 그렇지, 예상하다, 기대하는 뜻이에요. 잘했어요. 어,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우리 그 다음 거는. 자, 우리 떠이가 해볼게요. 떠이. 떠이. 괜찮아? 들려도 괜찮아? 너 배. 아, 이 발음, 이 질문 어떻게 안 했어? 네. 네, 아니야. 자, 어? 아, 이거 어떻게? 자, 훨씬 할 수 있어서 어, 해봐. 더워요. 응, 발음 다 해봐. 노파요. 네. 네? 어? 저요? 어. 노벌. 오케이, 좋아요. 따라합니다. 노벌. 시작. 노벌.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소설의 뜻이야, 얘들아. 정말 잘했어요. 어,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소인이가 해볼게요, 소인이. 아, 그래, 알았어. 소인이가 해볼게요. 언니까지 잘못. 자, 소인. 3. 오, 그렇지. 여러분, 따라가. opinion. 시작. opinion. 저는 저 이건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저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 다 나으셨는데요? 네, 차별 아니에요, 차별. 컨택트. 오, 선거 완성. 선거 끝. 자, 다시 한 번. 아니, opinion. Opinion. 이거 아시죠? 의견. 어, 조리도 완성됐네요. 단독 완성 받는 느낌. 자, 그 다음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재율이. Pre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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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내가 자, 따라해줘. Recommend. 시작. Recommend. Recommend 무슨 뜻이야? 추천하다. 그쵸, 추천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우리 썰매인데요. 자, 우리 썰매 발음 써니 어떻게 할까? 뭐라고?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야, 내가 틀리면, 야, 너 틀려도 서영! 이러니? 아니야. 아, 그럴 것 같은데. 발음 어떻게? 야, 스크! 上面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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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
자, 우리 도현이 잘했으니까. 진영 박사님. 자, 여러분 이거 발음 어떻게 됐어? 지렁이 발음 어떻게 됐어? 길어. 어? 길게. 그렇지, 여러분 쉬 띄고 발음이야, 알았죠? 다시 한번 쉬 띄고 발음이야, 그러고. 쉬. 자, 다시 한번 solution. solution. 어, 자, 그 다음, 자, 따라해보세요. Take notes. Take notes. 받아줬다, 요. 자, 그 다음, 자, 따라해보자. Weather. 시작. Weather. 자, 날씨 아니에요, 여러분들. 날씨랑 헷갈리지만, 뭐, 인지 아닌지의 뜻이야. 너희들 맨날 데일리 두 번째 페이지 나오는 녀석이 이런 녀석이야. 자, 그 다음. 얘 따라해보자. 얘 발음 어떻게 했다? 야. 그렇지. 여러분, 야. 자, 여러분, 제이가, 발음기로 제이가 나오면 얘 발음이 뭐냐면, 여. 여 발음이에요. 알았지? 다시 한 번, 야. 야. 발음이 좀 이상한데? 잠깐만, 좋아, 다시 한번 해볼래? 야트. 그렇지, 야트. 잘했어요. 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살 잘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뒤에 있는 거 어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선생님이 또 너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또 강습을 또 타이핑을 했어요. 정말 이상한 분이세요. 아, 뭐가? 또 나오냐고? 응. 선생님, 지금 프린터가 있으세요? 없어, 있어. 맡기면 똥 된다고? 학원에서 하면 무료니까. 나 가난해 얘들아. 거기 프린트 대신 해주는 그 가게 있던데. 거기도 존재 안 있잖아요. 나 거지 안 자네. 쌤을 그지 됐어. 나 그지는 프린트. Poor. I'm poor. 한 명 모자라요? 아 진짜? 60만 야 누가 혹시 두개 갖고 온거 아니야? 나 숫자 제대로 썼는데. 어 저다. 어 저다. 재밌다. 자 투명 같이 한번 자 우리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자. Hey guys be quiet. 자 한번 읽어보자. Writing a book report. 시작. Writing a book report. 여러분 뭐 쓰는 거예요 이거? 그럼 제가 봐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숙제를 많이 줄 거예요. 자 따라해 봐. 똑똑한 뭐라고? 똑똑한. 어 너희들 그래 불러. 아 똑똑한. 재밌었다. 아이 재밌다. 감동적이었다. 재밌다. 다시 읽고 싶다. 재밌다. 자. 뚱이 선배. 닮았어. 아니 뚱인데요? 자, 같이 한번 자, 같이 한번 자. Writing a report. 그래서 공부만 쓰는 것은 그냥 is a common problem for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한테 그다음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라고 나오고 있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자, 얘가 지금 주어겠죠? 그다음에 is가 동사입니다. 같이 표시 형식 따라오자 얘들아. 자 그다음에 oh come on problem 이거 뭘까? 뭐? 좋은 선은 좋아요. 선도 와 다 맞았네요. 다 있네요. 자 칭찬. 자 그다음 자 for many students 나이스. 많은 학생들에게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기는 그렇지. 에이디 누구 얘기했어? 저 제가 얘기했는데요. 제가 얘기했는데요. 선임이었어. 왜 다 미쳐? 너의 미쳤대. 안돼. 뭐야 진짜? 자. 그다음 볼게요. 자, a book report. 또 독후감은요, gets information. 뭘 준대요? 정보. 그렇지, 독후감이 정보를 준대요. 뭐에 대한? 책. 책에 대한 거를 준대. 꾸며주니까 예. 아 이번 주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아 뒤에가 더 재밌어요. 사람 자, such as 뭐와 같은? 자, the title. 타이틀이 뭐야? 잘
제목 offer 잠깐 그럼 the summary. summary가 뭐야? 요약. 그치 요약. 요약. 요약이야. of the book 책에 대한 잠깐 뭐 개요 그 다음에 뭐 제목 같은 거와 같은 뭐를 준대 정보를 제공한대요. 뭐와 같으니까 명사 꾸며주네. 뭐니? 선생님 AL. AL 못 썼습니다. 어? 왜 집중 안 합니까? 시절은 강아지예요. 에? 원숭이 강아지 쓰지 먹는 그거 아니에요? 너 강아지를 먹어요? 이 나쁜 자, 야 그다음 좀, 야 그다음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보니 여러분 이건 머릿속으로 만들면 돼. 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니? 독성. 그렇지. 독후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맞죠? 아 소재는 독후감인 것 같아. 자 그다음 볼게요. 자, is also gives an opinion about the boo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은 또한 뭐든데요? 정보. 그렇지. 그것은 또한 준대요. 의견을 준대요. 뭐에 대한? 책. 책에 대한 정보를 준대요. 자, 독후감이 되게 여러 가지를 주네요. 아까 전에 얘가 지금 정보를 지금 주고 있는데 어떤 정보예요? 제목이나 작가, 뭐, 그 다음에 요약 같은 거를 준다 그랬죠? 이거를 준다 그랬고, 왜? 네? 왜? 지식을 얻는. 지식인. 자, 그 다음에 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준다라고 일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 갑니다. To write a good book report. 자, 뭘 쓰기 위해서? 좋은 독후감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ADM 들어가는 투부정사면은 선생님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 하나님. 자, There are some important steps. 어우 시윤이 제일 빨랐어. 네, 제일 빨랐어. 너도 속도가 빨랐어. 올라가는 게 빨랐어. 이 문장 주어가면 3, 2, 1 You. 어, You. Who you think? 바이바이바. 에이 에이 봐! 키모터 냈네. 야 너 진짜 너 미쳤게 달라. 자 세명 세명 야 너 틀렸어. 저도 안 졌는데 안 졌는데. 아니 너 바꿨어 안 돼. 가이 가이 뽀! 오케이 아, 써니 주어 네. 뭐해? 어? 오 대열이 주어! 땡! 야! 자 아야 제가 아까 두 명 나왔어. 제인이랑 써니 가이 가이 뽀! 졌는데? 뽀! 아니 내가 죽어버리는 거야. 너 아까 미쳤게 살았대. 아니 저 지금 자 이 문장이 주어 누구야? 그렇지! 싸움이 이퍼즈 스탠스 내가 좋아하잖아. 아니 맨날 줘.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자주 보는 거야. 언니 역시 역지. 근데 다음에 쟤는 맞춰도 칭찬 아닌가요? 다음에 가위가위보 말고 묻지빠로 해주시면 돼요. 가위가위보는. 선생님 근데 왜 저희 둘만 개수동친가요? 선생님 왜 저희 둘만 개수동친가요? 쟤는 맞춰도 칭찬 아닌가요? 어 맞아 너 맞춰도 칭찬이야. 선생님 근데 왜 저희 둘만 개수동친가요? 자 잠깐만. 아 너희들이 제일 시끄러워. 저 쉬는 시간 조용한데. 그래? 그래 알았어. 자, 얘들아 봐봐. 중요한 과정들이 있대요. 어떤 중요한 과정? That you need to follow. 여러분 follow의 목적 있어 없어? 없네요. 대시 뒤에 불안전한 문장 나 있으면 선생님이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 전 얘기해봐.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어? 뭐? 몰라? 몰라? 아, 그럼 주원아 이 대시 무슨 대시야? 개요? 맞추면 지워줄게. 이름 다 지워줄게. 3, 2, 1. 넘쳐서 하래. 오! 네! 뭐? 가게 되는 거. 정답. 왜? 집어먹어. 자, 꾸며줍니다. 여러분, 대띠에 불안전한 문장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이 뭐 할 필요가 있는?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과정이 있대요. 자, 우리 지윤이 잘했으니까 심지 다 지워줘야지. 자, 다음 과도 괜찮니? 네. 가볼게. 자. 자, 무엇보다 너 이거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아니, 책을 물어. 아, 드는. 자, choose a book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책을 선택하래요.
자, 너가 좋아하는 책을 선택하라고 나와 있어. 자, 뒤로 보니까 주어 동사만 나와 있고 뒤에 불안전하네요. 얘도 뭐로 해야 돼? AM으로 꾸며줍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퀴즈. 질이 빨랐네. 동사로 시작하는 거. 무슨 문? 명령. 해석 어떻게 해? 뭐 해라. 잘 보고 있어. 됐어, 어떻게 습관적으로. 자, 들어볼게요. 자,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book, 네가 그 책에 관심이 있다면요. You can understand it. 너는 그거를요, much more easily,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뭐 할까? 그렇지, 아이디어 잘했어요. 너가 지금 뭐 한다면? 관심이 있다면요, 어디에 책에 관심이 있다면요, you can understand it. 너는 그거를 뭐 할 수 있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대요. 자,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자, 이거 동그라미 치시면 퀴즈인데요. 오케이, 나 지금 진짜 빨랐어. 아, 미치도 없지. 자, 얘들아, 그럼 지훈아, 이번 주 뭐예요? 배웠다. 3, 2, 1, 땡. 어둘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 칭찬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훨씬으로 누구 꾸며주고 있어? 뒤에 나와 있는 뭐를 꾸며주고 있잖아. 얘들아, 비교 강조 해서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알았지? 비교 강조 뭐 있었었니? 이분 멋졌어. 그렇지. 어떻게 말했어? 네? 어떻게 말했어? 그렇지. 어머니 파스 주이소 기억나셔요? 오케이. 자, 했어요. 자, 선우 잘했으니까 칭찬. 자, 칭찬. 칭찬 말하는 칭찬이다. 그렇지, 칭찬. 아니요, 화나면 집에 떨어지죠. 자, 끊어볼게. 자, 우리 한국이 태어나면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자, 읽어 the second. 자, 일본어 버전을 읽게. 세컨도. 세컨도. 그 일본어예요. 자, 자, 두 번째로 take notes. 자, 뭐 하래요? 메모하시래요. As you read, 네가 뭐 하면서 읽으면서 여러분, as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동그라미 치고 얘가. 하면서라고 적어주세요. 내가 읽고 나서 요약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때 물어보는 건 핵심은 요약입니다. 요약은 뭡니까? 알았지? 손들 준비하고 있지. 자, 넘게. 자, prepare a pen. 자, 뭘 준비하래요? 그렇지, 펜이나 종이를 준비하래요. 귀찮으니까 그냥 둘 다 목적을 할게요. 자,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start reading and take notes about. 자, before you start reading, 네가 뭐 하기 전에? 너가 지금 읽기 전에요. 네모랑 펜을, 네모할 거랑 펜을 준비하래요. 네, 여기까지 다 얘기해. 맞아. And, 그리고 뭐 하래요? Take notes. 자, 네모하시래요. 알았지? 네모하래. 뭐에 대해서? About the characters and main ideas. 라고 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메모하느라 한 장 읽고 많이 먹고 아니, 메모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생각하시 그러니까 너희들이 책을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요. 시험 없잖아. 시험 볼 때는 시간이 없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아 도구감이 이렇게 정보 이런 애들을 준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지금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좋은 도구감 쓰는 방법이었는데 이거 이해만 해도 돼 얘들아. 좋은 도구감 쓰는 방법이었는데 첫 번째로 뭐 하래요? 메모. 메모 하나 했어? 첫 번째로 좋아하는. 네, 맞아요. 책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하셔야 돼요. 자, 좋아하는 거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로 뭐 하래요? 두 번째로 뭐 하래? 그렇지, 메모지를 메모하면서 읽어라 라고 나와 있었죠. 했니? 했어? 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 길어요. 좀 길어. 오, 진짜 길네. 뒤가 더 길어. 네? 네? 자, 그럼 get started. 세 번째로 write a paragraph summarizing the story.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ADM 해주시고 자, 뭐 하네요? 그렇지, 요약하는 단락이야, 단락. 요약하는 단락을 쓰래요. 자, 죄송해요. 이거 왜 이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할게. 선생님이랑 소화했잖아요. 너희가 건강 안 했지? 지금 갑자기 안타깝네. 자, 우리 제스먼트는 직장이 없어요. 아, 어떻게 되어요? 못 지우는 거 아니야? 자, 요약하는 단락을 쓰네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아, 메모하고 세 번째로 요약 단락 쓰라고 나와 있네. 자, 자 그다음 가볼게. 자, 다음 보니까 you need to write about the main characters. 너는 무엇을 필요가 있대요? 주인공들. 괜찮아. 자, 너는요 지금 써야 할 필요가 있대요. 뭐에 대해서? The main characters. 아 잠깐. 주인공들. 그렇지, 주인공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the problems. 문제점들 and their solutions. 뭐에 대해서? 그렇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 전체가 전체를 치시고 목적어다 라고 치시는 게 있죠. 그렇지, 근쪽 얘기했지. 정확하게는 the main character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세 번째 목적어 맞아요. 정확하게 이거 맞아. 자, 다음 가볼게. 괜찮아? 이게 원래 흔드는 거야. 마스리 세 번째로 뭐 하래요? 저그림. 그렇지. Write a paragraph. 단락을 쓰래요. 자, 뭐에 대한? About your opinion of the book. 그 책에 관한 당신의 의견에 대한 단락을 쓰래요. 그 요약 단락 쓰면서 여기다가 내 의견을 적는 거예요. 그게 독후감이에요. 알았지? 그럼 한 줄 써도 돼요? 단락이라는 게 글 나가는 게 있으면 1단락, 2단락, 3단락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의견을 적는 의미예요. 그게 보이면 독후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세 번째 단락에 대한 세 번째 영어잖아요. 숫자를 못 써요. 선생님 영어선생님이라서 자, 단락에 자 의견을 쓰라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이게 됐니? 안 됐어? 그럼 덮구나. 저희는 파악해요. 팔 내려. 자, 깔아볼게. 팔 내려요. 자, 팔아봐요. 안 내리네. You can write about 너는 쓸 수 있대요. Your favorite part. 너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나 or 또는요 what you learned. 자, 네가 배웠던 거를 쓸 수 있대. 그러니까 요약 쓰면서 네가 좋아하는 부분 쓰거나요 혹은 내가 배운 거를 쓸 수 있다. 이게 되게 좋소. 올라왔지. 이거랑 이거랑 병렬이에요. 선생님 혹시 이게 피지 없나요? 피지 없나요? 좀 지켜 좀 나가라. 이게 됐어? 피지 없어요. 자, 다음 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때리려고 지금 하는 거지. 둘이 때리려고 그러는 거. 자, 손 내려 손 내려. 뒤에 지금 안 보여요. 자. 어디야 이게. Remember, 기억하세요, that every good report answers.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 땡땡이까지.
어, 목적어라고 표시해주세요. 목적어야. 자, 모든 좋은 복구감이 지금 answer this important question 이렇게 나와있어. 주어 들어가 있고 동사 들어가 있고 목적어 들어가 있네. 지금 GP 없으면 주어 있는데 박재야. 어제 박재야. 지금 큰일 났어 이제. 이제 하나만 만들었어. 퀴즈. 지금이 더 빨랐어. 자, 이제 무슨데? 3, 2, 1, 네. 조선이. 이제 조선이 내게 가게 되면 돼. 아, 그쪽 하나만 얘기해. 뭐야? 3, 2, 접선. 그렇지, 접선. 아니, 저 근데 문제를 못 들었다니까. 소리가 되게 엘렌렉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이 중요하지만 답한다는 것을 기억하래요. Would you recommend a book to others? 이렇게 해서 당신은 뭐 할 수 있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 그렇지, 너 다른 사람들한테 이 책을 추천할 수 있니? 라고 지금 물어볼 수 있죠. 공문서만 적어야 돼. 해석문은 다음 시간에 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공문서 보고 너희들이 해석해보라는 얘기예요, 집에서. 선생님, 나 지금 기분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뱃살 하고 싶어. 이거 뱃살이라고? 너 언제 먹었어? 내가 어제 이거 하니까 선생님 매일 수박 먹는 거 아니야? 자, 그럼 After reading your report 이렇게 해서 뭐 한 후에? 독후감을 읽은 후에. 그렇지! 독후감을 읽은 후에. 자, 이게냐 시간입니다. People should be able to decide.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야 한대요? 결정. 그렇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대요. If they want to read the book, 이렇게 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어고요. 주어, 동사, 여기가 목적어예요. 그들이 책을 읽고 싶은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프 동그라미 퀴즈예요. 맞아요. 지금 이제 빨랐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3, 2, 만약에. 오! 네! 없어요. 네. 정답! 저 뭐뭐? 인지? 아닌지? 완전 그냥 뱃속에서 살아요. 자, 오! 제인이 완성이네요. 이제 제인이도 다음에 이제 칭찬이에요. 칭찬. 아직 리딩 수가 있어. 제인들 깨졌어? 네. 자! 네. 오케이! 조용! 몇 분 남았어요? 20. 근데 너무 많아. 너무 싫어요. 괜찮냐? 나 재밌다. 그래요, 언니. 나 괜찮냐? 미안해. 야, 다들 왜 갑자기 갑분싸냐? 내가 귀여운 척 하겠어. 저희는 귀여운 척 하겠어. 저희는 귀여운 척 하겠어. 갑분싸 할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얘들아, 같이 해볼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준비! The writing of the report is a common... 자, 다시 한 번. 자, 여러분들 책이 있는 거 다시 한번 펴보시고요, 책. 98페이지 다시 펴보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해할 때는 붙이시면 돼. 알았지? 그리고 집에서 다시 공부하면서 걔네들 뜻 찾아보시면 돼요. 단어는 98페이지 밑에도 나와있긴 합니다. 준비! 시작! Writing a book report is a common problem for many students. A book report gives information about a book, such as the title, the author, and a summary of the book. It also gives an opinion about the book. To write a good book report, there are some important steps that you need to follow. First of all, choose a book you like.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book, you can understand it much more easily. Second, take notes as you read. Prepare a pen and paper before you start reading and take notes about the characters and main ideas. Third, write a paragraph summarizing the story. You need to write about the main characters, their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Lastly, write a paragraph about your opinion of the book. You can write about your favorite part or what you learned. Remember that every good report answers this important question. Would you recommend the book to others? After reading your report, people should be able to decide if they want to read the book. 자,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 잠깐만. 루카논이야. 자, 그 다음 가보고 봅시다. 저 뒷장 있는 거 말이 한번 볼게요. 자, 아이디가 90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게. 쉬우자. 자,
우리 한번 읽어보자. Around the world in 80 days. 시작. Around the world in 80 days. 자,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세계 일주. 80일간의 세계 일주. 맞아요. 80일간 세계 일주예요. 부럽더라고. 여러분, 난 부러워서 80일간 세계 일주 하는 얘는 뭐했어요? 부자. 그렇지, 결혼했어요. 우리 부자 됐어요. 결혼했어요는 왜요? 그 아내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80일 동안 짜그라면 했는데 결혼. 어 맞아. 아 책 책이야 책 이거. 근데 완전 돈도 완전 흥청망청 쓰면서. 80일 동안 세계 일주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시나? 어디 갔다 욕하고. 아. 자 보자. 욕을 하나? 자 보자.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휙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거는 책 제목이야. 혹은 영화 제목이야. 알았지? 자. Around the world in 80 days 이렇게 해서 자 80일간의 세계 일주는요 얘가 뭐예요? 우와. 그렇지 주와 잘했어요. Is an adventure. Is an adventure novel 이렇게 했어요. 모험 소설이네요. 뭐 표시하면 되겠죠? 근데 앞에 한 번만 보일 수 있을까요? 아 이게 끝이야? 이게 좋아요. 진짜? 예? 선생님. 자, by Jill Sparrow 해서 저 질레들에 의해서 쓴 AM 표시하면 돼요. AM. 어 AM으로 뭔 상관은 없어요. 근데 바이 플러스 명사면 AM도 상관없어요. 둘 다 상관없어요. 출발은. 어, 80. 출발은이야. 자, 좀. It is about a man. 그것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 이게 표시해 주시고. 자, 어떤 사람이야? Who went around the world in only 80 days? 말했어? 며칠 만에 이동을 해야 돼요, 얘가? 그렇지. 자, 세계를. 오, 재밌겠다. 나도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네, 해보세요. 그룹 마양 부르잖아요. 마양? 마양 보고. 어, 나도. 여기 안에 나와 있어요.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재밌어 이거. 한번 읽어봐. 그 영어로 돼 있지 않아? 아씨. 재미없어. 퀴즈에 대한 엄청난 열망이 있네. 자 볼게요. 자, his name was Phileas Fogg라고 했어. 얘 이름이 뭐래? 그렇지. 얘 이름은 뭐가 이다라고 했을까? 뭐로 표시하면 되겠죠? 뭐 90이라고? 그 이름이 뭐야? 야 라면은 장난 아니죠. 쉬우네. 자 볼게. He was a rich man. 얘는 뭐 하는 사람이래? 부자. 그렇지. 자 그는요 시우생 같은 사람이래요. 에? 프린츠기 그 값 내기 싫어서 여기 왔어. 그래 난 poor man이다. 자 who lived in London. 어디 산대요? 런던. 런던에서 사는 부자였대. 됐어? 아니요. 인기. 자 이게 조디. 이렇게 빨라. 그냥 물어봤어. 언더 잡았어요? 이거 안 나온다. 아. 남을게. 자, one day, 어느 날. 어느 날, he argued. 그는 뭐 했대요? 어, 전쟁을 했대. 그렇지, 논쟁했대요. 누구랑? 엄마랑. 네, 친구랑. 그렇지, 친구랑. 엄마랑. 너처럼 그러지 않아. 자, 친구랑 논쟁했대요. 말싸움 했나봐. 그쵸? 말싸움을 했어요. 쌤 말싸움 좋죠. 난 말싸움 좋죠. 말싸움은 항상 다 이겨요. 어, 다 이겨요. 자, 자, 뭐에 대해서 About whether a man would go around the world in 80 days 했어? 여러분 여기서 whether 해서 어떻게 한다고? 뭐뭐 있냐? 그렇지, 오, 좋아. 어,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80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이에요. 전치사절 나온 거 명사절입니다. 절. 남자가 지금 안 보여. 안 보여? 네. 명사 지금 많이 있다. 됐지? ADM 명사절. ADM 시절. 뭐 시절? 자, 명사절. 2절. 자, go around the world 라 했어. 자, 세계를 지금 갈 수 있는지 며칠 만에? 80일. 80일 만에 돌아갈 수 있는지 언쟁했대요. 야, 80일 만에 갈 수 있어? 응, 못 갔는데? 응, 나 갈 수 있어.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은행 혹시 여기 아래 뭐 팬 같은 거 떨어지고 있어요? 제목? 저거
책 내 팬이 죽으면 내 팬데스를 내 팬데스가 무슨 뜻이야? 주원 열심히 대답하니까 지워줘야지. 그 다음 볼게요. 자, he bet 자, 와 20,000 pound that he could do it 이렇게 했어요. 자, 한번 적어봅시다. 그는요, 뭐 했대요? 그렇지, 2만 파운드를 걸어도 예, 게임 처리합시다. 그렇지, 도박한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슬퍼. 그렇지, 그가 내가 그거 할 수 있겠는데 하는 것에 지금 2만 파운드로 걸었대요. 얼마예요? 네, 2만 파운드. 이거 불법 도박 아니에요? 글쎄, 얼마예요? 한 2천만 원 아닐까요? 나는 2만 파운드 잘 걸어. 진짜 하나에 2천만 원을 태워요? 그렇지. 이것은 안 믿으면 가면 해야 되고 2억 아니었어요? 자, 다음 볼게. Traveling around the world in 80 days. 라고 했어. 자, 우리 세계 여행을 지금 80일 만에 하는 것은요. 이렇게 나와 있네. 80일 안에 세계 여행 하는 것은 AM으로 꾸며주고 있어. It's not a problem today. 오늘날에는 뭐래요? 오늘날에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 오늘날은 되게 쉽게 하죠. 비행기가 있으니까. 맞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나라에 있는 모든 곳을 다 돌아봐야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이제 대륙들만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비행기로 대륙 찍고 오면 한 11일 정도 갔는데. 그렇지. 근데 옛날에 안 됐다는 얘기야. 오케이. But there were no planes at the time. 뭐래요? 옛날에는 뭐가 없었대? 비행기가 안 돼요. 그렇지.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럼 배 타고 가. 그렇죠. 맞아. 배 타고 가고 막 난리쳤어요. 자, 비행기가 없었대. At that time. 그 당시에는 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2만 파운드가 환율이 얼마나 자, 얘들아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네이티브를 한 상황이에요. 우리 뽀우가 자, 우리 뽀끼리가 Mr. Bowie had to ride trains, steamboats, yachts, sleigh, and even elephants. 진짜 뽀끼리 나왔네. Elephants, 나이스. 자, 우리 포기 씨는 지금 뭐 해야 됐대요? 자, 타야 됐대요. 뭘 타? 기차. 기차. 그 다음에 증기배, 그 다음에 요트, 썰매, 그리고 코끼리까지 탔어야 된대. 이 전체 그냥 목적을 치고 할게요. 재밌겠다. 근데 다녀오세요. 야, 나 80이나 아니면 세 달 가까이 못 보는 건데? 괜찮아. 어쨌든 너무 아쉬워요. 코끼리 타는 거. 자, however, 그러나 Mr. Foggy arrived. 자, 우리 Foggy 씨가 뭐 했대요? 도착했대요. 어디에? Home. 집에 도착했대요. 이 게임이야. A few minutes later. 몇 분 뒤에. 몇 분 뒤에 집에 도착했대. 다 적고 있지? 공문서. 자, then he expected. 얘가 뭐 한 것보다? 그치, 예상한 것보다 내가 의심했습니다. 댐이 나와 있네요. 이열이 나와 있어요. 이제예요. 네, 뭐고요? 아, 제가 조금 주원이 빨랐어. 주원이 빨랐어. 주원아 뭔데? 뭐예요? 비교급. 그렇지, 비교급. 어? 잘했어요. 어, 주원이 김 다음. 네. 자,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지금 일찍 도착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 몇 분 뒤에. 아, 미안. 몇 분 뒤에 도착했다. 자, 그 다음 볼게. He thought, 그는 생각했대요. He had lost all his money. 라고 했어. 걔가 뭐 한 것을? 그렇지. 아, 망했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왜요? 그러니까 80분은 조금 더 늦게 도착한 거야. 근데 이거 근데 몇 분이잖아요. 어, 맞아. 몇 분인데. 그것도 지각이죠. 그러니까 80일 만에 돌아왔는데 80일 딱 하고 한 2분 정도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알았지? 근데 결정한 건 화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가 화산이 생긴 거야. 자, 근데 볼게요. 스포 There was one more day left. 자, 근데 며칠이 남아있대? 하루도 남아. 네, 맞아요. 하루도 남아있었대요. 하지만 시차 때문에 있었다며. 맞아. 자, 하루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was left, 남아있었다 라고 말했어요.
있습니다. 수동태예요. 이제 그러면 친구 한 명을 파산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친구 한 명. 맨손 같은. 자, 볼게. The idea that Mr. Foggy gained one day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생각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나중에 배울 걸 동격이라고 이렇게만 체크합시다. 나중에 동격이라 한번 배울 거예요. 저렇게 체크해봐. 호기 씨가 하루를 얻었다는 그 생각은요. Was my favorite part of the book 이렇게 했어요. 뭐래? 최애 부분. 그렇지, 내 네, 나의 최애 부분이에요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밑에 이유가 있겠지. 할 수도 있지. 자, 볼게. He gained one day. 그는 뭐 했대요? 하루를 더 얻었대요. 자, because, 왜냐하면 자, because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예요.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이거만 하고 오늘 종료할 거야. 자, 왜냐하면 he traveled. 그는 여행했대요. 어디를 여행했어? 그렇지, 동쪽으로 여행을 하셨대요. 동쪽으로 여행을 하셨대. And 그리고 뭐 했대요? 건넜대요. 자, 또 인터. 그렇지, 날짜 변경선이에요. 국제 날짜 변경선을 건너서 하루를 벌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루 더 일찍 도착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돈 딴 거죠 이제. 자, 그래서. This is the part. 이것이 뭐래요? 부분이래요. 무슨 부분? 그래서 that makes the book not just an adventure story라고 나와 있어요. AM으로 꾸며주고 있네. 설명이 사회책. 자, 사회책. 책인데 그게 단지 모험 소설이 아니도록 만드는 부분이었다라고 나와 있어. 진짜 있었던 실화란 얘기예요. 어? 실화. 그 사람 죽었어요. 나도 몰라, 기억이 안 나. 자, 오케이. 너 기억이 안 나. 아, 그러니까 단지 모험 소설이긴 한데요. 근데 실제를 바탕으로 실제로 그럴 수 있을 법한 얘기를 적어놓은 거야. 왜? 국제 변경서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It is based on science. 그게 지금 뭐에 기반하고 있대요? 그렇지. 과학에 또한 기반을 두고 있어요. 해서 마무리가 됐네. 사회 아니에요. Science. 그건 소스. 그래서 사인. 사회 시간에도 배우고 과학 시간에도 배우고 그건 지리학에도 배우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 책 기준은 몇 페이지였냐면 자 90 아 100페이지네요. 100페이지 펴주시고 한번 들어봅시다. 준비 시작. Jules Verne. It is about a man who went around the world in only 80 days. His name was Phileas Fogg. He was a rich man who lived in London. One day, he argued with his friends about whether a man could go around the world in 80 days. He bet £20,000 that he could do it. Traveling around the world in 80 days is not a problem today, but there were no airplanes at that time. Mr. Fogg had to ride trains, steamboats, yachts, sleighs, and even elephants. However, Mr. Fogg arrived home a few minutes later than he expected. He thought he had lost all his money, but there was one more day left. The idea that Mr. Fogg gained one day was my favorite part of the book. He gained one day because he traveled east and crossed the international date line. This is the part that makes the book not just an adventure story. It is based on science too. Adventure. 자,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 숙제는요. 선생님이 단톡방에 더 날개 넣을 거예요. 단톡방에 날개 넣을 건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배경 시적계 90에서 104 풀고 모르는 단어 찾아와주세요. 워크북 40명 49 문제 푸시고 40, 49 문분석이랑 진격해주시면 됩니다. 팬이. 그 다음에 추가 단어 있던 거 12가 1에서 25 외우시면 돼. 혹시나 없는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툭 하나 주세요. 없어졌다 하시는 분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